이주홍. 예, 생년월일은 43년 4월 15일생이고요. 관계요? 아버지. 제가 장남입니다. 이자, 봉자, 규자. 생년월일은 1916년 8월 18일생으로 돼 있어요. 예. 출생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으로 돼 있어요. 출생지는 보성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사였다가 김병로 씨에 의해서 대법관 서리까지 이제 임명을 받았죠. 1950년도 초에 어머니, 그다음에 밑으로 삼남매가 있고 저 밑으로요.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이남 2년. 중앙대학교 2학년 때 자손변씨 학교 가고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서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종로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어요.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와서 충청도 괴산 군청 군수로 재직하고 계셨다가 해방되면서 김병로 씨에 의해서 다시 판사를 하게 됐죠.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생각만 알고 있어요. 들어보셨고. 예. 활달하고 친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 술도 잘하셨고, 그 다음에 담배도 잘 피셨고, 그런 것밖에 모르죠, 잘. 그리고 주일 되면은 저희들을 데리고 창경원이라든지 어디 그런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야외 활동도 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경마장에 가서 경마도 구경도 하고 키는 적은 편이었어요. 적고 상당히 말할까 멋쟁이였다고 보죠. 활달하고 안경도 쓰시고 피난을 가려고 나왔는데 서울에 계셨던 작은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문규 씨라고 거기에 나오는데 이문규 씨가 안 나오니까 그 작은아버지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데 갔다가 정치보위부에 잡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잘 모르죠. 저는 7월 달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8살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건 잘 모르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가면은 그 관사 인이동 법원 관사 7호에서 납치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누구란 건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데려갔다 이야기는 들었어요. 몇 명이 어떻게 잡아갔는지도 한 서너 명이 그랬다는 것 서너 같아요. 명이 협박은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잘 모르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한테도 속상하니까 이야기를 잘안 해주셔요. 그러죠. 그렇게 했죠. 어머니랑 찾으러 막 다녔죠.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가 남한에 있는 지식인들을 모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 않는가. 이 지식인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 모시겠다는 뜻은 뭔가 받았지 않냐 오더를. 그래서 된 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납치 후에 여기저기 혹시 뭐 적십자세나 정부 측에 뭐 신고하고 아, 그런 이런 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이제 도움 요청한 것은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당시에 심계원에 계셨어요. 지금으로 심계원. 신계원. 심계원 뭐냐 그러면 지금 감사원으로 돼 있어요. 그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모든 그 국방부 담당하면서 장군들한테라든지 이야기해갖고 수소문 했지만 알 수가 없다는 답변밖에 안 나왔죠. 아, 회사에 그런 들어가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전혀 네. 없으시고 그런 말씀도 것은 없으시고.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전혀 아무것도 저는. 네. 없으시고. 접촉이 없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난할 때에는 어머니하고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일사후퇴 때 이렇게 갖고 부산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열차를 타고 그래갖고 부산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여수로 해서 순천으로 들어왔죠.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죠. 교직에 계셨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도 많이 받았고 뭐라 그럴까 학교는 다 나왔죠. 고등학교. 그리고 여동생 둘은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고 이민 가 있고 그 다음 남동생은 뉴질랜드를 가갖고 있고 저 혼자 있어서 외롭게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암암리에 많은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 갖다가 이제 가끔 가다 형사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연락이 왔냐 어쨌냐 그런 것 정도죠. 다른 건 없고요. 호적 정리 작년에 했습니다. 어머님은 한 15년 전에 찾고 오셨죠. 뭐 별다른 말씀은 안 계셨어요. 속상하니까 서로가.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 아버지가 형사 그 담당을 많이 하셨고 국직국정원 사건, 국회 불합치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국직국정원 사건을 많이 접했고 그 다음에 김병록 씨에 의해서 대법관 서리까지 임명을 받았다.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해준 거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금이고 뭐이고 그런 거 전혀 저는 모르고 있어요. 주말마다 놀러 다녔다는 것밖에 모르죠. 주로 어디로 어떻게? 창경원이라든지 사진도 찍고 그런데 그 사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 뭐야 마장동에 가서 이제 경마 그거 예, 옛날에 거기 가서 이제 마권을 사갖고 우리 말이 1등하냐 뭐더냐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모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했을 때 사촌들이 아버지 등록금 주라고 그랬을 때 그 생각이 제일로 나는 주란 사람이 없구나. 그래갖고 상당히 서글프더라고요. 아, 그 사촌들은 아버님이 있는데 네. 이제 회원님은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네. 이제 어머니한테 주라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혹시 그 회원님은 아버님 그 어렸을 때는 그랬고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걸 하신 적은 없으세요? 뭐 찾아봐야 되겠다. 뭐 아버님이 더 절실하게 예, 예. 그리울 때. 그런 것은 마음속으로 있었지만은 제가 활동을 못하니까 뭐 별다른 것이 없고 내가 아버지보다 똑똑하지를 못하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요.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은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을 본다든지 뭔 자료를 찾아도 봤을 건데 그런 거 전혀 찾아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사촌들이 그런 자료를 신문 같은 거 찾아봤을 때에 판결을 했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이야기를 가끔 가다가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했다 그래요. 판결을 내면은 그 정도로 올곧고 그냥 강직하게 하셨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검사하고도 많이 싸웠다는 이야기는 예. 예. 많이 싸웠다는 것인데 그래서 왜 싸웠다냐 그래 그걸 파고 들었더니 그 사람 무조건 빨치서는 빨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인간 댄데미를 봐야 된다. 법조문 따질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실 인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인맥이 굉장히 좋고 김병록 씨, 이인 씨 이렇게 같이 친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각 부서에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딱 맞대요. 정성집 강아지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고 정성이 죽으면 없다는 식으로 본인이 계셨으면 괜찮을 건데 안 계시니까 뭐 별다른 도움을 못 받죠. 받을 수도 없고 또 어머니가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도 못 오고 할 수도 없고 뭐 부탁도 할 수도 없는 거이고 그저 끙끙 앓고 있었죠. 뭐 그렇게 크게 말씀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실 걸로 알고 농사를 지면은 찹쌀이라든지 뭐 콩, 팥이라든지 이런 걸 딱 꼭 굳어놨다가 잔치한다 그렇게만 하고 계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예 회복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저 그 뭐야 그 기념관 짓는 데 간데 너무 구석지에 갖고 누가 대관절 찾아올 수 있는가 좀 시내 해도 찾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까지 누가 갈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냐.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회의도 있고 마지 못해서 한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어렵고 많고 그러죠. 사실은 한도 맺히고 아버지가 계셨으면은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있을 건데 하는 생각 들죠.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편안하게 계시면은 좋겠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계신 걸로만 해도 즐겁고 좋죠. 사실은 되게 보면은 부모가 계셨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가 다 여기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민도 안 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나요? 쓸쓸하지도 않고 또 더 많은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